요즘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BTS의 지니. 지니는 오빠 안 뺏다니 지니는 나랑 형제죠. 아 지니는 지니가 맞습니까? 지니 씨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라? 네, 지니죠, 지니. 아 지니. 걔가 석진이잖아요. 걔가 김석진. 맞아요, 맞아요. 시간에 들어왔는데 콘서트 때도 먼저 전화가 와서 아 지니가 지니가 이제 진짜? 형 힘든데 형. 여기 콘서트 오실래요? 와 오빠 같이 가요. 이틀 아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BTS 절친 우리나라 콘서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 그 BTS 또 사칭하는 분들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맞아. 야 진짜 진이 그 석진 씨가 맞아요? 넌 내가 혼나야 돼. 너는 아니 진짜 넌 나한테 혼나야 돼. 진짜 BTS 진 맞아요? 야, BTS 너무 좋아하는데 전화해봐요. 예. 방탄석진 여기 돼, 여기 돼. 아, 맞네, 맞네. 봐봐요. 오, 오 내일 얘기도 많이 했어. 아, 많이 했네. 알렸잖아. 톡의 내용이 뭐야? 어, 진짜 맞아요? 어, 진해, 진해. 크크크 있어. 어, 진짜. 와. 아니, 이거 일일이 다 전화기 두 개로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내가 받고, 내가 보내고. 메이저 씨. 아 진짜? 야 이거 봐. 장난해봐. 그치? 진짜? 온경님, 행님, 저 오늘 빌보드 무대해요. 그리고 석진 소리 듣나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석진 소리 듣나 이게 무슨 뭐야? 얘기냐면 라디오? 라디오에서 제가 그 진이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 아니, 라디오를 들으시고 팬 여러분들이 예, 또 진이한테 연락을 해줘요. 어머. 아 얘기를 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아 방탄소년단 없는 방탄 특집을 두 번이나 했어요. 방탄소년단은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여기 오빠가 라디오를 무조건 듣게 하나 보네. 죄송해 오늘도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진 않아. 쑥스럽게 저 아까 바쁜 친구한테 그랬더니 예예 이게 방탄소년단 맞아.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방탄 맞아요. 맞은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한번 해봐봐요. 해봐요. 맨날 미국 있어요. 어 맞네. 형님 잘생겼죠? 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아 이게 진짜 방탄 석진이가 맞네. 인터넷에 있는 아 잘생겼다. 이거 본인이 다운 받은 거 아니죠? 아 정말. 아니 인터넷에 있는 사진 자꾸 꽂잖아. 아 갑자기 뭘 자꾸 꽂아. 전화 좀 해봐. 아니 왜 그러냐. 나는 보조 배터리인 줄 알았네. 전화기가 죽고 오잖아. 뭘 자꾸 이 자신의 아바타 아닙니까? 아, 이거 꽂아야지 다음 주도 할 수 있대요. 그래 애플을 위해서 전화 한번 해봐. 사실 나는 보시면 알겠지만 진이가 길고 제가 짧아요 답이. 그런 건 안 궁금하고요. 이게 좀 전화해봐봐요. 네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안 받을 확률이 높아. 박석진 씨 아니면은 좀 더 간다 간다 간다. 어 가네. 진도 아마 100% 방송이. 어? 받았나 봐. 진도 아마 100% 방송이. 어? 어? 받았나 봐. 여보세요. 해외다 해외 해외. 간다 간다 간다. 가고 있어. 어 이거 저 해외 통화료 굉장히 나왔죠. 아니 개가네. 수신자보다. 개가 개가네. 진짜 최악이다. 그릇이 너무 작아. 이 형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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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님 할머님. 아, 지금 자고 있다, 자고 있어. 아, 진이야, 자니? 아, 자는데 받았어. 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야. 야, 미안하다. 그냥 자. 미안해. 석진 씨, 미안해요. 미안해. 저, 이거 지금. 미안해. 자요, 자요. 아니, 재석이 형. 아니, 아니, 저기 제가 제. 아니, 저 재석이가 아니고. 저기, 왜냐면 우리가 저 해도 녹화하다 지금 전화했는데 해외에 있는 줄 모르고. 아니, 부친 소개팅은 사랑해요. 아니, 부친 소개팅은 사랑해요. 왜냐면 우리가 저 해도 녹화하다 지금 전화했는데 해외에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자 그냥 자요 자요 팬이에요 저기요 방탄 화이팅 BTS입니다 BTS 화이팅 안녕 세계적인 스타 빨리 자요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어 보여요 안녕 세계적인 스타 빨리 자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네 미안해요 혼나겠다 나 아미한테 혼나겠다 아미들한테 자는데 아니 자는데 아니 근데 난 너무 좀 감동이었어. 아, 그래도 자는데 그래. 아니 근데 내 말 인성이 되게 훌륭하다. 원래 이거 안 받을 수 있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 근데 약간 수영 씨, 네. 약간 옛날 사람 트레이너 알아요? 왜요? 폴더처럼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고맙다 고마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는 게 저라서 맞는 것보다는 민성이 워낙 착해요. 맞아. 진짜 정말 착해요. 그래서, 뭐, 그래서 아미 여러분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도 그래서 자는 줄 몰랐어요. 네덜란드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네. 근데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그래. 또 아미 여러분들이 더 이런 거 알겠다. 아미 여러분들도 이미 목소리 또 들었으니까 또 그러니까. 좋아하시겠죠. 아 근데 이런 거에 오히려 또 되게 아 여기 잠자다 깬 목소리도 되게 약간 고막 남친. 되게 자랑스러운 고막 남친. 세계적인 큰일 하시는 분들이 무슨 남친이요? 고막 남친. 아 고막 남친.